한동훈, 인유한 투톱임에게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. 예. 이렇게 보이고요. 그 국민의힘의 전략은 오늘 불경 가잖아요. 네. 이번 총선은 이제 그냥 전쟁입니다. 선거가 전쟁이에요. 6.25로 비유하면 예. 바로 이제 낙동강을 방어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불경 낙동강 벨트가 한 9개 됩니다. 거기에 방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. 원희룡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. 예. 원희룡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 순간이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. 예.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탈환하는 거죠. 나경원부터 이런 네. 전략. 낙동강 벨트를 사수한 다음에 원희룡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네. 서울 벨트를 탈환하는 예. 이게 우리 6.25 때 서울 수복 이런 뒤에 전략으로 아마 될 겁니다.